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물속에 있는 플라나리아도 있지만 유기에도 플라나리아가 살잖아요. 바로 코오가이비엘. 이 친구들을 제가 농장에 가서 동면을 시켰다가 이번에 깨워가지고 가져왔는데 친구들이 포괄만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키우기 위해서 먹이를 한번 잡아서 먹일 건데 보통 지렁이, 민달팽이, 달팽이 이 세 가지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. 제가 우선 가서 지렁이를 잡아오도록 할게요. 자 지렁이를 잡아봅시다. 오고오고 뭐하고 있었어? 지렁이 잡아올게. 지렁이는 사실 어디 있을지 몰라서 땅을 파면 나옵니다. 요호. 야 이거 좋아요. 이 지렁이 많네. 이 지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오케이 지렁이 채집 너무 쉽다. 야 야 숨지 마 숨지 마. 오케이 또 나왔어. 사실 이게 오 뭐야 여기 왜 장수풍뎅이가 있어. 헉! 대박. 야 여기 또 있어. 지렁이 또 있어. 야 이거 뭐야 이거 장수풍뎅이 누가 살라냈냐. 뭐냐 이거. 자 우선 지렁이 한 마리 또 나왔어. 와 야 여러분들 얼떨결에 지금 장수풍뎅이가 살라냈나봐요. 야 야 너가 똥 싸서 여기에 장수풍뎅이가 거름이 됐나 보다. 잘했다. 자 좋아요. 장수풍뎅이 유충은 얼떨결에 잡았지만 우선은 제가 키울 겁니다. 자 한가득 나와줬습니다. 아따 자 짜잔. 자 바로 육상 플라나리아 여기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이 이거보다 한 다섯 배는 컸었는데 진짜 동면을 할 때 굉장히 작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마리는 벌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져서 좀 아쉽지만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굉장히 특이하게 하거든요. 이 친구도 코오가이비리고 이 친구도 코오가이비리입니다. 제가 잡아온 이 지렁이를 줬을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독특하게 사냥한다고 하고 몸에서 이상한 구불 같은 거 나오는 친구들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. 사냥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씻어서 줬는데 바로 묻어버렸다. 지렁이가 다 큰 거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한번 이렇게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겠습니다. 그래도 나름 포식자인데. 그렇지 그렇지 냄새를 맡았지. 아니니 친구들이 너무너무 발발되고 잘 안 먹어요. 그래서 제 작은 통에다가 우선 임시로 이렇게 딱 넣어놨습니다.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이렇게 한 마리 넣어봤는데 오 얘네 뭐 하는 거지? 야 너네 혹시 너네 짝짓기 하니? 얘네 뭔가 조짐이 좀 특이한데 이게 서로 잡아먹는 건 아닌데 보통 코오가이비는 이제 다홍동체고요 무성생식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할 때는 지렁이나 뭐 달팽이가 있으면 몸에 붙어서 이제 액체를 내뿜는데요. 액체가 묻은 이 지렁이나 이 달팽이 종류들이 이제 마비가 증세가 오고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친구들이 배에 있는 입으로 이 친구들을 흡수를 합니다. 녹여서 흡수를 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항문도 없어서 똥도 못 싸고. 근데 이 친구들 요번에는 좀 조짐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지금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데 누가 스컷이고 누가 암컷이 될지는 뭐 다른 사람이. 여기 이제 한 마리가 더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분양을 합니다. 뭐 25,000원에서 아니면 뭐 90,000원까지 샵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비가 오거나 축축하면은 축축한 날에 나가면은 손쉽게 채집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진짜 큰 거는 진짜 큽니다. 얘네들이 막 40cm 이상까지도 크고요.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해충으로 불리기도 하고요. 이제 여기 꼬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액체 같은 이 분비액이 약간 끈적인 게 나오죠. 자신의 몸을 보호하거나 사냥할 때 주로 쓰이는데요. 자신의 몸에 있는 수분도 보호하고 아예 냄새를 차단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직도 이 친구들은 생태가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연구하는 거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쉽지만 먹이를 사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지렁이나 달팽이들에게 몸에 이제 액체를 내뿜어서 배 중앙에 있는 입으로 빨아들여서 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. 지금 얘네들이 서로 이끌림에 의하여 계속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확실히 얘네들 뭔가 있습니다. 제 생각에 이 친구들 이러다가 나중에 번식되는 거 아닌가 몰라.
지렁이를 한번 다시 붙여봤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바뀌었어요. 아까 입도 나왔었는데 입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. 지금 지렁이를 지금 아래 있는 친구가 꼬리를 꼭 붙잡고 있어서 지렁이가 못 도망갑니다. 와,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독특하게도 우선 지렁이를 기절을 시켜놨어요. 마비를 시켜놨는데 먹지는 않아요. 계속 관심은 보이고 냄새를 맡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은 해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렁이를 먹잖아요. 지렁이는 땅을 숨쉬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동물인데 이 코오가이빌이 번식이 되고 하면은 그 지렁이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땅들이 이제 비옥하게 되지 않고 이제 땅이 이제 숨쉬지 않아서 좀 약간 해충으로 불리우기도 해서 약간 걱정이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고요. 이제 현재 프랑스는 원래 코오가이빌 이 친구들이 없는데 외래종으로 다섯 종이 벌써 두 종이나 신종이 나오고 세 종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힘들다고 하네요. 어쨌든 아쉽게도 지금 이 친구들이 먹질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대형 코오가이빌 대형 육상 플라나리아를 잡아서 뭐하시게 냠냠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세상.